하지만 이 호텔 빙수는요, 내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 특별한 비주얼에 깜짝 놀라서 가격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훈의 에픽 2위 여의도 시호텔. 일단 빙수가 있는 장소부터가 하는 위입니다. 아하. 여의도에 위치한 5성급 특급 시호텔의 최상층 37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바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 거기야? 한강과 가깝게 붙어있는 호텔답게 여기선 여의도 전경과 한강, 63빌딩, 남산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호사스러운 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빙수를 주문하고 전망을 즐기다 보면요, 저 멀찍이 직원분이 두 팔에 묵직한 빙수 한 그릇을 들고 올 텐데요. 어머. 어머. 자, 직원이 내 테이블에 거대한 빙수 그릇을 턱 내려놓고 유리 뚜껑을 여는 순간 드라이 아이스의 냉기가 테이블을 자욱하게 뒤덮고요. 어머. 그 속에서 망고 빙수는 금가루까지 반짝이는 자극적인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소리를 우와 지르면서 카메라 셔터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게다가 빙수 매출도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뛰었다는 호텔 측의 피셜이 있습니다. 야, 저건 대박이다. 와, 매출이 3배까지나. 우당탕탕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 아이스 위치는 이중으로 겹친 그릇 속인데 이 연출을 위해서 제 과장님이 남대문 시장을 직접 뒤져가면서 그릇을 공수하셨다고 합니다. 인공적인 단맛을 피하기 위해서 연유, 시럽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어허. 대신 망고 본연의 단맛이 가장 강하기로 유명한 태국산 생망고를 4개나 통으로 썰어 넣어서 조각이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게다가 망고 밑에는 독일 유명 명차 브랜드의 얼그레이 티를 24시간 냉침해서 얼린 밀크티 빙수가 있는데요. 이 밀크티 빙수의 얼음 입자가 굉장히 큼직한 편인데요. 아삭아삭한 빙수의 식감이 망고의 부드러움과 잘 어울리고요. 빙수 위에 살짝 얹어주는 라임과 민트가 밀크티의 향긋함, 망고의 달콤 새콤함을 뻥튀기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도 푸짐해서 성인 여자 3명이 와.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주얼도 좋고 네. 조금 하면 욕심나네요. 정말 더운 여름에 한번 빙수 생각이 나실 때 특별한 경험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네. 뭐 근데 요즘 내 SNS에 좋아요가 좀 뜸하다. 업데이트 할 그렇죠. 때가 좀 필요하다. 할 때는 그죠? 저 정도 투자는 해볼 만하네. 훈이 에픽 2위 스카이 라운지에서 즐기는 구름 빙수 여의도 시호텔의 망고 빙수였습니다.